안녕하세요. 옥두기 3분 키가 레슨 시간입니다. 오늘 뭐 세게 치고 뭐 임팩트 좋고 그런 거 떠나서 저 스윙 좀 예쁘게 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. 뭐 낮고 길게 빼서 어쩌고 저쩌고 바로 알려드릴게요. 스윙을 진짜 이쁘게 만들고 싶다. 예쁘다라는 건 매우 주관적이긴 하지만 이 주관성이 나름 또 객관적이기도 해. 그냥 보기 일단 편하면 되는데 또 멋있는 스윙이 있어. 딱딱 각진 스윙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. 그건 여러분들이 최초에 만들었던 왼쪽 손목. 왼쪽 손목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. 다만 이 스윙이 피니시까지 올 때까지 이 왼손목을 그대로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봐요. 여기서 이제 놓기도 했지만 들고 먼저 해볼게요. 이 상태에서 왼쪽 손목, 오른손목은 막 변해도 되니까 왼손목 각도, 모양, 이러한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. 잘 보세요. 그대로, 그대로. 지금 그대로 유지했어요. 그대로, 그대로 유지했어요. 그대로, 그대로, 그대로 유지했어요. 그대로, 그대로 유지했어요. 또 그냥 다운스윙 그대로 유지했어요. 그대로. 그렇다고 이렇게 내려오는 건 그대로가 아니야. 돌긴 돌려야 되잖아요. 그대로, 그대로, 그대로. 그리고 여기서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갔고, 그대로 온다는 느낌으로 갔고, 피니시까지 왔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슬로우로 했지만 그대로, 그대로. 그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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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. 지금 그대로 왼손목만 생각했어요. 그대로 유지하자. 그대로, 그대로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만들어졌어요. 그러면 막 왜 스윙이 보기 싫으냐면 막 이렇게 풀어져서 그래. 근데 여기서 딱 왼손목 유지하고요. 유지한 상태에서 공 잘 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왼손목 그대로, 그대로 간다는 생각으로 가게 되면 뭐 강력한 힘을 쓰는 그 동작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거리가 아주 뭐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일정하게 날아갈 수 있는 스윙도 간결한 그런 스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옥 선생이 멀리 치는 방법 할 때 이렇게 좀 풀어 때리는 것도 시키잖아요. 근데 일단은 스윙을 예쁘게 만들고 싶다. 왼손목만 그대로 그냥 TV 보면서 그대로, 그대로, 왼손목 그대로, 그대로, 그대로 하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의외로 쉽습니다. 아셨죠? 금방 이뻐져요, 스윙. 근데 아휴, 그만! 알았죠? 지금까지 옥두기 3분 케어 레슨 시간이었습니다. 옥 맞습니다.